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4일자, 지금 보실 텐데요. 일단, 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또는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익을 크게 내기 위해서는 앞서, 선점할 수 있는 재료를 선점을 해야 되고, 또는 이슈를 선점해야 되고, 뭔가를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세계 인류의 기업이 됐던 것이 바로 그렇게 선점하고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주식시장을 선점해서 어려운 시장이나 좋은 시장이나 분별 없이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도록 제가 질 좋은 정보 그리고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적인 상황판 보시기 전에 뭐랄까 이제 사칭 업체들도 등장을 했는데 이런 업체들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목소리를 들려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요건 이제 사칭 업체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그만큼 유명세를 타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상황판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일단은 현재 중국 증시가 마감을 했죠. 중국 증시가 지금 0.99%로 오늘 끝났고,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0.18%. 네. 아, 39%죠. 죄송합니다. 39%. 아, 요걸 안 고쳐놨네요. 환율이 1185원 정도인데, 뭐 코스피가 조금 빠졌고, 코스닥도 좀 빠졌어요. 일단, 뭐,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차분하게, 금요일 장, 전통적인 금요일 장의 모습이었고, 옵션 만기 이후 금요일에 전통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1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1번. 지금 외국인 없이 지수는 올라가기 힘들다. 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제 뭐라고 했어요? 옵션 만기에서 외국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어제 유튜브 제가 말씀드렸죠. 외국인들 어제 팔았습니다. 팔았고요. 거기에 누가 샀습니까? 연기금이 샀거든요. 연기금이. 연기금이 사면서 지수를 버텨주냐 싶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땠어요? 어제 시장에서 뭐 버텨주지 못했죠. 방어를 했을 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아, 지수는 외국인이 움직일 수 있다. 연기금이 아무리 돈을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방어는 되지만 지수를 올리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횡보 또는 하락할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외국인들이 매도를 쳐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수가 반등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기금이 상당한 매수세를 좀 보였거든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올리지는 못한다는 거죠. 결국 지금 중요한 것은 시가총액에 뭐 제가 단순하게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 시가총액에서 가장 많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이 뭡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그러면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적극적인 매수를 펼치고 추세 추종으로 지금까지 주가를 올려왔던 것들이 누구냐? 결국에는 그것이 바로 외국인이거든요.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약할지언정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57%의 지분율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 말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통해서 지수까지도 조정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선물시장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항상 선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옵션 만기에서 연기금이 어떻게 해서든 지수에 대한 부분은 배수진을 치면서 막아줬지만 선물 옵션 만기 끝나고 난 다음 날은 이제는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투신도 매도 양상을 보였고요. 그래서 오늘 지수가 빠져버리는, 맥없이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같이 한번 보시면요. 오늘 조금 올랐는데, 안에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를 해줬죠. 그리고 지금 연기금도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장 후반에 조금 동시효과도 들어주는 모습이고, SK하이닉스도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장 후반에 좀더 빠졌어요. 여기에 수급도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줬는데, 지금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들어왔지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뭐 종목을 드러내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밑에서 저가를 조금 잡아주겠다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한게 맞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저항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저항이 이런 구간이 지금 잡혀있다고 했죠.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 이런 기술적 반등을 조금씩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저항이 어디라 했어요? 이런 자리가 저항이라 했죠. 45,000원대. 이 자리에서 이런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조금 쉬어가는 장이었다면 다음 주는 지수가 다시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그래도 전기전자 업종이 앞에 서가지고 좀더 반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면 지수를 봤을 때 여기에서 뭐 이거를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고, 여기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조금은 이런 수렴 과정을 좀더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바로 석화기업들. 자, 석화기업들에 대한 부진, 지수의 하락을 부추기다. 오늘 결국에는 이란 사태, 바로 유조선이 거기 격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큰 이슈가 되면서 석화기업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그거였습니다. 바로 화학업종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유업종 자체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정유주들은 그렇게 큰 반등이 안 나왔거든요. 유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화학주는 오늘 일제히 다 빠져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2차전지 안에서도 LG화학이랑 삼성 SDI, 코스모화학 이런 것들은 그냥 석화, 바로 화학 업종에 대한 비중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조정세가 좀더 크게 나타났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화학주들에 대해서 반등이 쉽게 이어질 수 있을까? 그건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이상로 전문가님, 왜 그러면 화학 업종에 대해서 리스크가 지금 발발했는데 왜 정유주는 오늘 유가 상승했는데 안 움직였을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바로 노르웨이의 수소 충전소 사태가 폭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돌발적인 악재라고 했죠. 그러면 세력들도 대응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따른 하락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오늘 이제 하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미리 재료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미리 우리가 대응을 할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서 유수선에 대해 그게 터졌다, 응? 그런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됐다, 격화가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돌발적인 악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군들, 정유주 자체가 지금까지는 뭡니까? 정제 마진이라는 이유로 2분기 실적에 대한 반영이 됐다면 지금은 다시 한번더 반등에 대한 기미를 보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럼 오늘은 안 움직였더라도 차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뭐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이노베이션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 정유주가 세 가지가 있죠. S-OIL, 뭐 SK이노베이션, 그리고 GS. GS는 자회사가 이제 GS 리테일입니다. GS 칼텍스죠. 그러면 요 기업들 중에서 이제 S-OIL은 정유, 그러니까 정제 마진이 한85%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에너지 기업이고 정제 마진 한 50에서 55%. GS는 마찬가지로 45에서 50% 정도. 요걸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유가가 상승했을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 것은 바로 S-OIL이겠죠. 자, 그럼 요런 부분 자체를 먼저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요런 것들은 이제 대응주기 때문에 월봉을 보셔야 되는데, 추세적인 부분에서 고가 권역 자체가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닫혀있는 자리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하단 자체를 다시 한번 더 밟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주가상을 한번 같이 봤을 때
앞에서 한번 각도 자체를 크게 틀면서 여기까지 한번 틀었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자, 이런 추세를 지금 밟고 올라오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넘어가지를 못하고 주가 오히려 빠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저가, 요런 저가를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탈을 해버렸죠. 그럼 여기에 이 이탈이 되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습니다. 그럼 이 거래량은 우리가 매도에 대한 거래량으로 봐야 될까?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 거래량 자체는 바닥권역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될수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지금 자리부터는 좀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최소 16만 7천원 위로는 우리가 베팅이 가능한 자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가질 필요가 있고, 사실 뭐 대형주 무료로도 많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형주는 최소 한달 이상 봐야 됩니다. 최소.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지금 S5일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다시 한번 다지고 난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위치적인 부분까지 내려왔다고 봐요. 그래서 바닥을 지금 다졌습니다. 그래서 넘어갈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GS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유가에 대한 점진적인 상승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시세를 부추길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태 자체가 쉽게 끝날 사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미국은 항상 강경적인 뭐랄까요, 이제 뭔가에 대해서 나라 대 나라에 대한 부분에서는 강경 자세를 취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고,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란을 건드리게 되면 유가가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일시적인 부분에서 돌발적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이런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반등도 나타나는 게 대단히 높다. 그러면 정유주들도 반등 나올 수 있고, 대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화학주, 석화 기업들, 하나케미칼이나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지금 다졌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오히려 이런 것들은 바닥을 앞서 우리가 SK이노베이션 봤죠. 아이고. SK이노베이션 어땠어요? 이런 것들이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오히려 더 빠져버리면서, 그죠? 여기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지지가 낼 것이다. 그게 아니라고 했죠, 제가. 여러 번의 지지가 나오는 자리는 오히려 이탈이 되면서 투매가 나올 확률이 더욱더 높다고 했죠. 지금 이런 거는 이제 투매가 조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봉상에 투매가 안 나온 것 같거든요. 이런 건 여기서 시세를 좀더 붙일 수 있어요. 뭐 얼마 전에 신동빈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다고 해서 주가가 반등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제가 그때 방송을 통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오히려 지금은 바닥을 여러 번 다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 차트는 거짓말을 할수 없습니다. 속일 수는 있을지라도. 그러면 일시적으로 주봉과 일봉은 속임수 패턴이 나와요. 하지만 월봉은 추세봉이거든요. 그런 추세봉 자체는 속이기 힘들어요. 그 부분을 좀더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이 추세대로 봤을 때는 이런 롯데케미칼 하방이 상당 부분 열려 있어요, 사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22만 원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런 걸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석화기업들, 석유화학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꾸준히 대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3번인데요. 자, 이 3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이상루의 빨간 주식 이거를 구독하고 보시는 것 같아요. 자, 어제 언급했던 게 바로 노르웨이 수소 충전소 폭발했다. 그래서 요게 수소차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인댔어요?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지만 반영이 분명히 될수 있다. 어떻게 하방으로. 대신 이 하방으로 내려갔을 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때는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봐야 된다고 했죠. 오늘 시장에서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JNK 히트라든지 에코바이오 유로스 다 빠졌는데, 자, 마찬가지죠. 어제 얘기했던 게 이거였죠. 넘어가지는, 여기서 넘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바닥으로 빠졌다. 여기서 곧장 V자 반등 나올 것이냐? 어렵다고 봐야 돼요. 어렵다. 그 어떻게 움직이냐? 여기서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얼마만큼 주가가 예각으로 많이 빠지냐에 따라서,
밑으로 많이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반등도 그만큼 크게 나타날 거예요. 지금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마다 계속적으로 수소 충전소를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 수소차 업황은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투자 심리는 위축돼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 종목군들 대응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 지금부터는 반등 자체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저는 최소 한달 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면 앞에서 기술적 반등이 여기서 한번 나온 거거든요. 기술적 반등 한번 붙였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올라가기 위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밑으로 빼서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예요. 주가가 여기에서 곧장 이렇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무조건 과매도 구간이 존재를 해줘야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자리까지 빠져줘야지만 이게 아니었네, 여기 지지가 아니었네 하고 투매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투매가 아직까지 수소차 관련주들에게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랄까요, 이제 시점을 달리 보는 거죠. 그냥 우리가 빠지면 아차 매도하고 손절하고 나가야 된다, 그런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롭게 신규적인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양봉에 산다는 그 선입견을 깨야 됩니다. 지금부터 빠지면 더 많이 사야 돼. 지금부터 4,900원대 밑으로 내려가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사야 돼. 제가 앞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저 자리에서는 은행에 대출을 끼고도 들어와야 되는 자리, 그걸 INC라는 종목을 우리가 요거를 이제 돌려서 그때 봤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렇게 빡 빠졌을 때 이런 자리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때 요런 자리까지 내려오면 이때는 은행에 가야 된다. 그 대출 땡겨야 된다. 이빠이 다 땡겨달라고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었죠. 자, 어차피 주가라는 것은 빠져야 올라갑니다. 빠져야 반등 나옵니다. 많이 빠질수록 반등도 큽니다. 자, 이거에 한두 달을 버텨줘야지만 이거를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지금 수소차가 딱그 짝이에요. 지금 시작됐어요. 이제 인고의 기간이 시작됐다는 저는 판단해요. 여기서 더 빠집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더 빠질 거예요. 더 빠지고 난 다음에 인고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공포 심리를 어떤 자들이 이겨낼 수 있느냐, 그거는 앞으로에 대한 변화를 알고 있는 자들이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뭘 보고 이겨낼 수 있느냐? 업황을 보는,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진 자들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렇게 돼줘야 돼요. 이걸 무작정,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와, 어떡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빠지면,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기다려보자. 그리고 원하는 자리까지 빠졌을 때, 당돌하게 사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유로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밑으로 하방으로 일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 나왔다면 다시 한번더 요렇게 지금 다시 빠져가는 요런 형상인데, 요런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주가라는 부분 자체를 잘 읽어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항상 주가는 빠졌다가 올라가고 올랐다가 빠지는 게 주가예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 대한 부분에서 시각을 다르게 하면 종목이 또 달라 보여요. 그 부분을 명심하시면서 단기를 대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어제 다 말씀드렸어요. 수소차 관련주가 아직까지 수소 노르웨이 충전소가 폭발된 것이 돌발적인 악재였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주가 빠질 수 있다. 그게 오늘 빠진 겁니다. 대응을 하기 힘들다. 다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매수 포인트, 매매 포인트를 잡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이런 것들, 아까 봤던 또뭐 있을까요? 뭐 에코바이오, 이런 것들도 지금 한번 다지고 넘어왔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 정도 되죠. 그러면 한 5,500원, 5,400원인데. 네, 5,700원만 깨져도 한번 들이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딱
한 달 정도 묻어놔야 돼요. 안 보면 안 됩니다. 보면 팝니다. 보면 쫄려서 팝니다. 안 봐야 됩니다. 이 장기 투자를 성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 보는 겁니다. 보면 팔게 돼요. 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화면이 제가 보는 화면이 많겠죠. 저도 화면을 따지면 한 개, 두 개, 세 개. 제가 한 5개 정도 켜놓고 보는데 보면서 제 계좌, 그 저희 가족들 계좌는 안 킵니다. 일부러. 왜? 팔까봐. 안 봐요. 나중에 뭐 가끔씩 봐요. 그렇게 합니다. 물론 뭐 조금씩 사고 파는 건 있을 수 있죠. 근데 조금 우직하게 하는 것은 잘안 봅니다. 자, 다음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하락에 5G 다시 고개를 들다. 실적 이슈가 지속된다라는 주제인데, 자, 오늘 시장이 하락했어요. 코스닥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섹터군으로 유일하게 오른 것이 5G, 그리고 우리가 경협주예요. 그리고 조선주도 올랐고요. 조선주는 강조를 해드렸죠. 자, 그럼 5G는 왜 올랐을까? 5G는 왜 올랐을까? 결국엔 이 5G가 오른 것은 뭡니까? 이 5G가 올라서 주가가 이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볼수 있나요?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결국에는 이거밖에 없네. 아, 결국에는 실적, 예상되는 거를 찾는 거예요. 2분기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도록 좋아진다는 예상이 될수 있는 걸까? 뭐가 있을까? 돼지열병 관련해 가지고 백신주들이 실적 2분기에 좋아졌을까? 판단해 보자. 좋아졌을 거예요? 좋아졌을까요? 모르죠. 돼지열병은 하는데 치료를 직접적으로 한건 아니니까. 예방의학에 대한 관점이니까. 그럼 예방접종을 어디서 납품했을까? 모르죠. 자, 5G는 뭐 5G가 지금 되고 있고 터지고 안 터지고 그런 게 있어요. 납품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아까보다는 조금 더 윤곽이 나온다는 거죠. 들어갔겠다. 그럼 어떻게 들어갔겠다? 어떻게 라인이 작동했겠다? 이런 것들이 대충 감이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기관은 더욱더 빠르게 냄새를 맡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를 할수 있겠죠. 그거 바로 실적을 미리 알수 있는 기업 탐방이라든지 아니면 분위기상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위기에서 하락을 해버리니까 장이. 그럼 이대로 그냥 툭툭툭 도미노처럼 빠져버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좀더 강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수급이 집중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럼 오늘 섹터군으로 따졌을 때 경협주하고 5G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수급이 좀더 집중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개별주니까. 아, 시장은 나가리라도 우리는 간다. 이런 판단으로 지금 움직인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제가 볼 때는 좀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지금 쉽게 끝날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5G 종목군들이 쉽게 끝날 자리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많이 갈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위치가 놓여 있다고 보고, 다만 쉬어가는 것,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쉬어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움직이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은 장기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사실. 아니면 또는 단기적으로 샀다가 조금 올랐을 때 팔아버리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만 같이 보시면, 자, 고가 권역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런 것들은 넘어갈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 수급이 바뀌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 다산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지금 삼지전자 좀 빠졌었는데 이것들은 저는 다시 올라간다 봐요. 우리로 마찬가지고요. KMW도 그렇고 윈스도 그렇고 이런 종목군들 좀더 눈여겨보자. 자, 그리고 5번입니다. 자, 경협주 편지, 트럼프의 편지, 아니죠. 김정은의 편지 이후 뭐라도 나올 기세, 뭐였냐면
참이 시장이 단순합니다. 언론이 다시 한번 또 포커스를 그쪽에 맞추고 있다는 거죠. 아, 편지를 주고받았대. 안에서 기가 막힌 내용이 있대. 그 내용이 뭘까? 어떻게 하냐고. 어? 궁금하지도 않아, 사실 나는. 여러분도 궁금해요? 나 하나도 안 궁금해. 그런데 언론에서는 계속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요. 안에 무슨 내용이었을까? 만나자는 내용이었을까? 뭐지? 그거 알아서 뭐 하는데. 내가 중요한 것은 내 종목이 올라가야 되는 거지. 응? 농담이고. 응? 뭐 의미를 둘 수 있으면 의미를 둘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돈이 되는 정보냐 아니냐 그게 이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본다면 일단은 우리는 그 편지가 무슨 내용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무슨 내용이냐 그게 아니고 편지를 보내고 받고 코멘트를 트럼프도 한번 했고 김정은에 대한 코멘트도 나왔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또다시 코멘트를 했어요. 자, 이제 골든타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그러면 지금 코멘트를 안 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 그 김정은이 안 했어요. 김정은이. 그러면 곧 말이나 행동이 나올 확률이 높다가 되겠죠. 그에 따른 기대감이 주가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 편지에 무슨 내용이냐? 시할 데가 없어요. 우리는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인류의 평화와 남북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당장에 내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 상황인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종목이 올라가느냐 빠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도 이런 경협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어떤 분야가? 철도, 금강산, 개성공단. 일단 요 세 가지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뭐랄까, 안에 내용이 담겨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요런 부분에 대해 오늘은 또 개성공단 관련주 올랐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또 금강산 관련주 올랐었죠. 철도주하고. 근데 오늘 또 철도주하고 개성공단 같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 심리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저는 경협주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제가 뭐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중간중간에 매국노 같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사 1급 자격증도 땄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뭐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재미로 제가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중간중간에 뭐 말실수도 조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경협주 물론 편지에 대한 내용도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에 따른 기대감의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일정 관심주, 이제 다음 주 월요일 관심주 준비를 해봤는데 자, 첫 번째 이제 코이버인데요. 자, 코이버. 코이버. 자, 이게 지금 뚫지 못하고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는데, 코이버 이런 것들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가총액이, 뭐랄까, 이제, 애매한 시가총액이에요. 사실 지금 983억. 지금 제가 판단할 때 이 정도 움직이면 천억은 넘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천억이 되려면 10,000,000원은 넘어가야 되죠, 현재가가. 그런 부분으로 이 지금 LG유 플러스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고 화웨이에 대한 반사 이익이 기대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2분기 실적을 기대해보자. 자, 두 번, 넷마블, 동훈아나텍. 자, 동훈아나텍부터 볼게요. 넷마블부터 차례대로 해야지. 자, 넷마블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2대 주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2대 주주입니다. 자, 2대 주주라는 것은 결국에는 실적이 어떻다는 겁니까? 연결 실적이 잡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2분기 실적 자체에 대해서 변화 가능성을 우리가 높게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게임을 물론 출시를 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바닥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요 매물대가, 요 지금 긴 매물대 보이시죠? 요 매물대가 지지권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원한화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중국 쪽에 아몰레드 관련해서 매출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인데, 흐름이 좋아요. 좀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지금 앞에서 상당한 매도가 기간이 나왔는데, 이때 누군가 또 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가 권역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개인 투자보다는 세력이 움직임이 하는 게 높다. 그래서 요건 잡아서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요것도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요번이 세 번째인 것 같은데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 좋아요. 그럼 마지막 아까 하이로닉. 하이로닉 별표 갑니다. 별표 3개 합니다. 자, 일단 하이로닉이 앞에서 이제 주가가 넘어오고 여기까지 잘 갔어요. 여기서 해서 여기 올라 잘 갔죠? 또다시 이제 내려왔다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인데, 장난을 좀 치는 것 같아요. 장난을 조금 치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몰렸는 것 같습니다. 종목이 조금 엉덩이가 다들 무거워졌어요. 쉽게 안 가요. 쉽게 안 가. 제가 그래서 이제 방송은 그 TV 방송 시간에 조금 조절을 할 생각입니다. 이게 개인들이 너무 많이 붙어버리면 종목이 안 갑니다. 지금은 종목군들이 조금 엉덩이, 방댕이가 조금 무거운 종목군들이 몇 개씩 좀 등장하는 것 같고, 지금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도 방댕이가 조금 무거워져가지고 여기까지 딱 올라가서 빠진 것 같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 여기 이제 동종업종이 클래시스거든요. 클래시스 주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리프팅 관련이기 때문에 피부 미용 이런 것들은 저는 꾸준한 매출이 나온다고 봐요. 우리 그 집에 와이프도 맨날 뭐 얼굴에 뭐 합니다. 네. 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자, 그만큼 일단 이런 피부 미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들 뭐랄까요. 조금, 또 특히 여성의 심미적인, 부분 자체를 자극하는 기업들은 항상 평균 이상의 실적을 나타내요.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이런 개별주는 저는 성장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고, 자, 주식시장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음 주도 즐겁게 매매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